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노혁진입니다. 김세별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고개를 든 고리사채가 최근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리 1000%가 넘는 사채가 있는가 하면 빚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를 납치, 폭행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자들 대부분이 달리 돈을 빌릴 곳이 마땅치 않은 서민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엔 그 수법도 다양해져서 주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만을 노리는 사채업자도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이른바 신체 포기각서를 받은 뒤에 티켓다방 등 유흥업소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몸을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네들이 아무데나 쉽게 말하면 팔아도 되게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난 4월 9일 서울 중랑경찰서 강력반은 사채를 빌려 쓴 이 모양으로부터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티켓다방에 팔아넘긴 한 사채업소를 급습했습니다. 주택가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은 밖에서 봐서는 사채업소인지 모르게 건설회사 간판으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속칭 그 깍두기라고 하죠. 그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 풍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6명이 있었고 또 소위 그 사장이라는 김부가 있었고 일견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가서 돈을 빌렸으려고 하더라도 좀 위축되는 그런 그 분위기였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이 업소 사장인 김모 씨를 검거했는데 이를 통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른바 신체 포기각서의 실체가 알려졌습니다. 신체 포기각서라는 거는 뭐 무슨 내용인가요? 아 그거는 잘 안 갚으니까 좀 저 위협을 좀 주기 위해서 받은 거지 그걸 꼭 그걸로 해서 포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20대 초반의 이 모양은 카드 대금이 연체돼 급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에 놓인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사채를 빌려 쓰기로 맘먹었습니다. 이때가 지난 2월 24일. 이 양이 처음 찾아간 곳은 영등포구에 있는 한 사채업소였습니다. 거기는 금연기간이었어요. 몇 개월 이렇게 할부로. 근데 그날 돈이 되게 필요해갖고 거기서 며칠 걸린다고 그래갖고 거기서 연결해 준 거예요. 처음 들른 업소에서 소개를 받아간 곳이 중곡동 주택가에 위치한 사채업자 김 씨의 사무실. 김 씨는 연락을 받고 밤 8시가 지난 시간까지 일부러 이 양을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이 양이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는 먼저 백지에 차용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월 이자 100%에 두 달을 쓰는데 원금 150, 이자 300만 원을 합해 450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주로 그 여성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조건은 돈 건네주기 전에 사전에 차용증서를 쓰게 됩니다. 150만 원을 빌려주게 되면은 월 이자가 100% 해서 150만 원. 2개월이면 300만 원. 그날 돈을 못 받고 다음날 또 가서 그 몸에 대한 포기각서를 써야지 돈을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이렇게 써야 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갖고 제가 그냥 쓰게 됐거든요. 저 누구는 며칠까지 못 갚을 시에는 거기 사채 사무실에서 해주는 단란 주전자 유흥업소 다방 그런데 일을 해서 그 월급으로 갚겠습니다. 첫날 차용증서만 받은 사채업자 김 씨는 이튿날 다시 이 양을 불러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한 뒤에야 돈을 건네줬습니다. 이 양은 기간 내에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각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사채업소에서 사무실로 나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양이 휴대폰을 꺼놓기라도 하면 음성 메시지로 온갖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안 받으면 음성으로 넣어갖고 네가 들어오는 게 좋을 거다 사무실에 안 들어오면
집에 피해 갈 거라고, 아니면 내가 잡으러 갈까 네가 올까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전화해도 했거든요.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에 이양은 회사에도 못 나가고 아침 9시면 사채업소로 출근, 감시를 받으며 잔심부름을 했는데 신경쇠약으로 하혈까지 했다고 합니다. 생리기간이 아니었는데도 하혈을 되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한 상태에서 제가 약국 좀 갔다 온다니까 되게 막 사람도 다 있는데 비웃으면서 얘 생리하는 것 보라고 생리대를 사다 주라고 막 그렇게 웃었거든요. 거기다 변제기한이 한 달 보름도 더 남았는데 사채업자는 유흥업소 몇 군데를 대주며 고르라고 강요했습니다. 너는 못 갚을 것 같으니까 관련주죠. 가방, 안마 시술소 세 군데를 얘기하길래 저 거기에서 골라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안마 시술소는 뭐 하는 곳이냐, 남자 어깨 정도 주무르는 곳이냐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만져줘야 되고 이렇게 해놨는데라고 우리 아이가 절대 그런 데는 못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형은 가방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당진으로 넘겼다. 이렇게 해서 사채업자 김 씨가 이양을 팔아넘긴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이른바 티켓다방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양이 갚아야 할 채무금 대신 다방 주인으로부터 이양이 몸값조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갈 때 얼마 받으셨어요? 450. 450만 원이요? 갑을 줄인 거구나 주인한테. 다른 유흥업소보다는 안전하고 석 달 정도 일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방을 택했는데 들었던 것과는 달리 티켓다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방 측에서는 티켓다방이 아니라며 이양은 차배달만 했다고 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뭐 며칠 일하시지도 않거든요. 여기서는 배달만 계속 다녔지 뭐 신문이나 보니까 티켓 어떻게 주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없고 그냥 배달만 뭐 다 하니까 다니는 사람 배달만 열심히 다니 손님들도 다 하는데 조금 뭐 차배달만 해서 150 받는 줄 아냐고 힘들다고 불안해진 이양은 며칠 일을 하다가 다방 주인에게 집에서 가까운 서울 근처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방 주인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다방에 이양을 넘겼습니다. 이때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지 불과 18일 만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양은 집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 좀 서울 가까이 쪽으로만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애가 너무 착해 보이고 이래서 저 그냥 데리고 와서 우리 애를 한 이틀 쉬고 짐 싸가지고 내려와라. 그리고 저 짐만 알아놓고 갔다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가 보니까 상황이 그런 데서 헤어나질 못할 것 같으니까 안 가버린 거죠. 세상 물정에 어두운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기상천외한 신체 포기각서를 빌미로 인신매매까지 한 사채업자 김모 씨. 그러나 그는 끝까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미리 나는 걔 입장을 생각해서 해주려고 그런 거고 그잖아요. 그 월급을 받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해주면 걔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의 행각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가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이양은 보복이 두려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때의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적인 생활조차 마음 편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고를 집에는 지금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제 들어가라. 여기서 그 사람도 세타 묶인 걸 봤으니까. 그래도 도대체 못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그니까 정신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대체 없죠.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이 모양뿐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로 20대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해온 김 씨의 사무실 직원들은 돈을 빌린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그 사채 사무실에서는 변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했는데 이 김은 변제 능력이 없는 아가씨, 주로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긴 아가씨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신에 신체 포기각서를 꼭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성폭행 당한 아가씨들도 마찬가지로 신체포기각서를 써주고 그런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경찰이 김 씨의 사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던 중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양은 손님들이 선곡한 노래를 틀어주는 DJ를 했습니다. 박양이 김 씨의 사채 사무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절친한 친구 사이인 주방 일을 하는 김양이 돈이 필요해 함께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채업자 김 씨는 함께 간 박양에게 지불 보증을 서도록 하고 직원들을 시켜서 김양은 물론 보증인인 박양까지 신체포기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150만 원을 월 100% 이자로 한 달 동안 빌리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냥 서류 쓰고 그냥 보증인에다가 사인하고 그런 거. 신체포기각서도 쓰라고?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신체포기각서가? 그 산업부가 돈을 안 갚으면, 못 갚으면 1,000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몸 이제 포기한다는 식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이제 팔아 넘기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포기 그런 포기예요. 그쪽에서 뭐 어디 팔아 넘기고 그래도 된다. 네.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도 그들은 곧바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망갈 수도 있다며 이들이 함께 사는 집까지 따라와 위치를 확인하고 집 열쇠까지 복사해 받은 다음에야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열쇠 복사를 해야 된대요. 그때까지 돈 안 주고 이제 저희 집을 확인하러 이제 그 사람들이 갔거든요. 살다가 열쇠 복사해 주고 그다음 돈 받고. 아, 집 확인하고 집 위치 확인하고 열쇠 받고 그리고 나서 돈을 줬어요. 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수시로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외출도 못하게 집 앞까지 와서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3일 후 밀린 카드 연체금을 해결해 준다며 불러냈다고 합니다. 3일에 연락이 와서 카드 해결해 줄 테니까 가지고 오라고 사무실로 다시 갔어요. 저희 돈 빌려준 사람이 사장님한테 이렇게 보고 같은 것도 안 하고 여기서는 뭐 말해봤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말해서 해결해 준다고 차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차에 타래야 안 탄다고 강제로 태웠어요. 이들을 강제로 차에 태운 사채업소 직원 두 명은 이들을 양평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 사장인 김 씨가 구속된 후 낌새를 채고 잠적했던 피의자 한 사람이 검거됐지만 그는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때 여자애들이 안 간다고 뭐 하는 걸 억지로 데려간 건 아니에요? 놀러 가자고 할 때? 저도 아닌데. 여자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의 주장은 성폭행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얼굴조차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죠. 어떤 생각이요? 아마 신체포기각서 이런 거 다 있는데 지금 도망갔다 나중에 집 위치까지 다 알잖아요. 찾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는 무서워서 그 살던 집도 빼고요. 전화기도 죽이고 솔직히 한 달 동안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저희들. 근데 이거는 뭐 다음 날부터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협박을 주고 막 그러니까 진짜 살기도 싫었어요. 저희 막 도망가려고도 하고 별 생각을 다 들었어요. 이처럼 여성을 상대로 하는 고리사체에는 또 다른 위험과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급히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IMF 이후 서민들이 돈줄이 막히면서 시중 사채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이자가 보통 일주일에 10%를 넘어서고 심지어 연리 1,400%가 넘는 사채까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부 사채업소에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도 돈을 갚지 못하면 속칭 해결사를 동원하는 등 그 폐해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도심의 거리를 잠깐만 지나가도 몇 장씩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사채업소에서 돌리는 광고지. 그만큼 서민들에겐 손쉽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생활정보지에도 저마다 싼 이자를 내세운 사채업소 광고가 빼곡합니다.
취재팀이 사채를 쓰고 싶다고 하자 명함을 돌리던 아주머니는 한쪽으로 데려가 전화로 한 사채업소를 연결해줍니다. 50만 원을 이제 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가 40만 원을 갖고 가요. 40만 원을 갖고 가요. 그리고 20%네요? 20%. 다른 사채업소 역시 은행처럼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신 이자가 높다며 열흘에 10% 이자를 요구합니다. 저희도 신단을 해갖고 금액이 추정되면 추정되는 만큼 대출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율이 비싸죠. 우리는 저기 제일 싼 게요. 연 360% 고금리라고 되는 거예요. 돈을 못 갚을 경우 일부에선 전문 해결사를 동원하거나 인신매매를 한다는 것도 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법으로는 이제 문제가 파악되지만 법으로는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해결사로서는 이 사람이 어떡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못 살게 그래요. 첫째는 내부를 다른 것마다 쫓아가거든요. 다른 일을 하지 못,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자들은 지방 쉽게 따라가야 돼서 팔 거예요. 팔 때 보통 한 400만 원 받거든요. 한 400만 원 받고 뭐가 받거든요. 그럼 이게 빚이에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뭐 우리네 언니네 막 벽을 팡팡 치면서 뭐 이렇게 한 것도 욕박이고 죽을 듯이 그냥 물속에도 또 쳐놨다가 이렇게 하는데 느꼈어요. 실제로 최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사채 사무실을 차려놓고 100만 원을 빌린 채무자를 감금, 폭력을 휘두른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제로 사람을 붙잡고 납치해갖고 어미 4천만 원인가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안 그러면 뭐 섬에 팔아먹는 게 될까 인신매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자를 데려가서 12시간 이상 잡아왔는데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건 안 되겠지. 정신적인 충격 같은 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충분히 상상하시고 싶을 거 다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 심하게. 네. 이들은 무려 10시간이 넘게 채무자인 20대 여성을 감금해놓고 섬으로 팔겠다는 등 가진 협박을 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은 이미 문을 닫았다며 취재팀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영 안 해. 지금 영 안 하는 거 보시면 몰라요? 대표분은 뭐 어떻게... 아, 여기 지금 사무실 뺐어요. 다 나왔어요. 원래 평소에나마나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오래 안 있어요. 2, 3개월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는데, 제다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랄까, 반 건달들이지 뭐. 무서운 게 아니라 반 건달들이에요. 순진성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지. 얼굴이 순진해도 그걸 하게 되면 악의적인 그 행동이 나온다고. 비싼 이자를 주니까 돈을 받으려면 악의적인 행동을 해야지 뭐 용편에 제가 있어. 그 돈을, 거기로 의도로 오는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야. 의도로 온 사람이 잘못된 거야. 다급하니까 의도한 거야.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에는 얼마 전 더 끔찍한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20대의 사채업자들이 만삭의 채무자를 납치해 폭행, 장기 매매 각서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월 말경에 1980만 원을 빌렸습니다. 1980만 원을 빌렸는데 이제 안 갚고 그러니까 집으로 납치해가지고 8천만 원 각서를 쓰고 쓰고 난 다음에 돈을 다시 각서를 뭔 각서를 썼냐면 장기 매매 각서를 썼습니다. 3매를 장기를 팔아도 좋다.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다시 임신 8개월 된 그녀 배에 올라가서 그들은 임신 8개월인 채무자를 무릎을 꿇게 한 뒤 허벅지 등을 짓밟고 장기를 팔아도 좋다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창가에 팔려면 유산을 시켜야 한다며 배를 밟아 결국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조산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말엔 또 휴학 중인 여대생에게 사채 1,5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틀 만에 원금을 갚지 않는다며 퇴폐 마사지 업소에 팔아넘긴 사채업자와 마사지 업소 주인 등이 검거됐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휴학 중이고 지금 그냥 제가 2만 원 갖고 서울 올랐어요. 생활하다 친구한테 600만 원도 뜯기고 그리고 이제 생활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다른 거 없이요. 그냥 선뜻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오자마자 다짜고짜 가자고. 근데 분명 그래서 제가 막 술집 같은 데 얘기를 하길래 나는 내가 이렇게 집 나와서 올랐지만은 죽어도 그런 데서는 저도 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내 몸 팔거나 어쩌거나 그런 일은 죽어도 못한다고.
피해자 김 모양이 팔려간 곳은 서울에 있는 한 호텔 3층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는 스포츠 마사지는 뒷전이고 실제로는 손님들을 상대로 윤락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김 양은 이곳에서 열 하루 동안 무려 100여 명에 가까운 손님들과 매춘을 강요당해 그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사채업자 변 씨는 본인이 원해서 간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주먹으로 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는 데를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벌 수 있는 데는 내가 이제 이렇게 거래하던 아가씨들이 수금을 잘해주는 집이 돈벌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소개를 그러면 구경을 가겠느냐 그랬더니 구경을 자기가 하겠대. 그래서 훗날에 내가 뭐 가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니 가지 마라 그랬더니 그때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지 마. 괜히 가가지고 나 이렇게 저렇게 뭐 하는 거 싫으니까 가지 마라 그랬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어떤 미친 여자가 나 몸 팔게 해달라고 몸 파는데 데려다 주세요. 그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에 다녔던 김양. 그녀는 사채의 늪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절망했습니다. 그런 거는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정말로. 암을 쏟았고 돈 없고 굶고 그래도 힘들어서도 마음은 편했거든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뻗었다고 웃고 저도 웃음이 정말 많거든요. 그랬는데 완전 정말 폐인된 것처럼 그렇게 저는 엄청 내가 너무 끈질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르겠어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는 일부 사채업자들. 이들의 이자 계산법 또한 기발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만 원을 월 30%의 이자로 빌린다고 하면은 사채업자는 선이자 30만 원을 떼고 70만 원만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돈을 빌린 사람은 1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70만 원에 대해서 30만 원의 이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율은 43% 정도가 됩니다. 만일 연체를 하게 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고리사채를 남편 모르게 썼다가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오 씨는 사채로 인해 부인 이모 씨와 이혼하고 8살, 6살 난 두 아들을 혼자서 돌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무실을 내지 않고 부인을 앞세워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채를 놓는 강모 씨의 수법에 부인이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주부들에게 접근해 남편의 인감 등을 빼내게 한 뒤 나중에 남편에게 변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 강모 씨가 처음에 나타난 것은 아니고 부인을 내세워서 그 동네 그 소규모 점표 상인이라든가 내지는 주부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이제 친구식으로 이렇게 뭐 사귀고 막 이렇게 놀러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슬슬 알게 되다 보면은 자기 남편이 법 쪽에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용을 뭐 이제 튼튼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제 별로 이물감을 못 느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 쓰게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는 이제 강모 씨가 나타나서 뭐 인감을 떼오라든가 막 남편 몰래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뭐 서류를 받고 남편 허락하에 뭐 했다고 뭐 이런 거 쓰라 그러고 그래야 돈 준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막 힘 알려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오 씨의 부인도 처음 강 씨에게 사채를 빌리면서 남편 몰래 자신이 위임장을 작성해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떼주었고 남편이 가계 수표까지 담보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일단 강모 씨는 어떤 식으로 치고 들어오냐면 이제 인감이라든가 이런 걸 떼오라고 해놓고 뭐 남편 허락하에 받았다는 등 뭐 이런 걸 부인한테 강요를 해서 쓰게 합니다. 그럼 써서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이런 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공범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채무자를 저로 하고 제 전처를 갔다가 연대보증이 들어서 기재되고 나중에 치고 들어올 때는 저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하면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강모 씨는 법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갔다가 서류 작성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부인 이 씨가 강 씨에게 빌린 사채 원금은 3천여만 원. 그런데 불과 10개월 사이에 강 씨에게 이자로 간 돈만 해도 1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처음 강 씨가 빌려준 돈이 오 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데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딱
그렇게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강모 씨는 이미 이렇게 터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딱 한 번입니다. 제 이름으로. 진짜 거래가 있었으면 어떻게 한 번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다 이모씨고 여기도 이모고 다 이모합니까? 예? 여기도 보십시오. 다 이모죠. 이 저기 제 전처한 이름 아닙니까? 제 이름 한 번이에요. 딱 그렇게. 없습니다. 딱 한 번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동봉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당시 오씨는 사업상 여러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 관계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입출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돈이 들어왔다가 부인이 출금해 간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공과금이라든가 또는 거래처에서 돈이 또 막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업체들도 이름 갖고선 거래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상호 갖고 거래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봐서도 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저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됐을 일이라는 거를 누가 이걸 저기 한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계속 보존이 됐으면 모르지만 바로 빼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챌 수가 없었던 건 상황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결국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오 씨는 부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 씨가 남편도 아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자신에게 채무 변제 소송을 냈기 때문에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인과 이혼 후에 자신의 인감과 가계 수표를 도용한 부인을 고소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나이도 어린 아이들이 6살, 8살짜리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돈을 갖다가 탕진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코너에 몰리고 저기 제 전처는 교도소 가게 생겼고 저마저 만약에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두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법정 싸움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제가 지금 강모 씨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두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 보로 저 놔두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쟤네들이 지금 저는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가구며 가전제품 등에 붙은 압류 딱지들이 법정 투쟁 중인 그의 딱한 처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몰랐을까?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오 씨의 부인은 사채업자 강 씨의 요구로 남편 몰래 남편의 계좌번호와 인감 등을 건네주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취재팀은 어렵게 사채업자 강 씨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법에 따라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선생님 항상 법대로 법으로 하십니까? 아니, 문제가 생기면 법대로 하는 거라도 순리대로 하는 거죠. 사람 살아가는 어떤 기준에 하는 것이죠. 예. 근데 법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게 몇 건 있으시잖아요. 몇 건 있습니다. 그럼 돈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내가 뭐 뛰고 이래가지고 소송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정당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해가지고 소송 판결 받아가지고 그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고리사채 때문에 한 가정이 깨어진 데 대한 생각을 묻자 되레 그는 돈을 안 갚기 위해 부부가 꾸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무 측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남편이나 또는 특정 남편이 안 그러면 부인한테 그걸 혼자 다 책임지기 위해서 두 사람의 어떤 그거 말하자면 잡들이 약들 거야. 문제는 오 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 씨에게 사채를 얻어 쓴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강 씨에게 2,5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로만 3,300만 원을 줬다는 정모 씨. 그녀는 이자 갚기에 바빠 고리라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이자를 막다 보니까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막을 생각만 했지 이렇게 저도 되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다시 하라 그러면 이런지 못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신없이 막 이자만 막았어요. 그녀도 남편 몰래 빌려 쓴 돈이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빚을 졌고 그다음에 남편도 저 때문에 또 안 좋은 일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저는 이혼하는 게 도리일 것 같고요. 피해자들은 강 씨가 처음엔 월 7% 정도로 빌려줬다가 이자가 밀리면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 갚게 하고 나중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합니다. 밤에도 전화해가지고 이쁘게 말을 하면은 봐주고 안 그러면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밤늦게 전화해가지고. 밤에 전화를 해요? 네. 이렇게 고리사채는 단란했던 가정들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인을 고소까지 해야 했던 오 씨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소송에서 지게 되면 집도 없이 어린 두 아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지난 2일 문을 연 금융감독원 사규명 피해 신고센터에는 보름 만에 무려 500건이 넘는 사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당국자들조차도 놀랄 정도라고 합니다. 개설하기 전에는 연 70%에서 80%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연 70%, 80% 받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혐오감을 많이 가졌는데 이걸 열고 보니까 보통 700%에 800%가 보통이고 최고는 1440%짜리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취하지 못할 흥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실제 신고자의 대부분은 원금의 5배에서 10배 이상 갚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고리사채가 판을 치게 된 것은 지난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로 이자의 제한이 없어진 데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사채로 몰려든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중 사채 시장의 심리적 방어선 역할을 해왔던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것은 IMF의 고금리 정책의 제한 요소가 된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2년 1월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최고율을 연이 40%로 제한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해왔는데 지난 98년 1월 전격적으로 폐지된 것입니다.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이거 우리 이자 제한법이 있어서 그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런 법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건 거의 없으니까 폐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고를 했고 저희들도 보기에 그거는 좀 좀 정근대적인 발상이라 그다음에 외환위기를 겪은 상태에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금리 정책의 어떤 초고금리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소 잃고도 외환관을 안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꼭 IMF가 일부에서 IMF가 강요해서 그걸 없앴다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자를 제한해온 것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이자를 제한하는 자모정식법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액수에 따라 연 2할에서 3할로 이자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전까지도 이자제한법이 존재해왔듯이 이자제한법의 역사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사채시장의 이유를 이 시장 논리에 맡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각 나라의 이제 사채시장의 고리를 규제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 있던 우리나라처럼 이자제한법이 있느냐 또는 없으면서 일반의 민법법리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사채 시장의 이유를 전적인 경제 논리로 방치하는 나라는 내가 보건대는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돈은 계속 많이 받고 싶은 심사가 일반적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이 부분은 단순히 시장 논리에 방치했다가는 우리 현재 지금 피해 상태를 보면 바로 입증이 되는 문제입니다. 민법 104조가 고리사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공정을 잃은 거래라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고리사채 부분이 결국은 사채 피해자의 어떤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아주 그런 불공정한 그런 이제 금리를 설정하는 행위니까 이제 그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가 불공정한 거냐. 그래서 그 이상이 이제 불공정한 거래율은 무효가 되는 것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가 불공정한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금리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런 걸 정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자 제한법의 폐지와 함께 또 하나는 신용카드사들이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신용 불량자들이 늘어난 데도 사채 피해 증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아예 표현한 걸 통해서 그 개인이 어떤 건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업을 하게 됐고요. 그런 반면에 오히려 어떤 그 신용카드 시장은 굉장히 어떤 정부가 좀 주도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상당히 확대가 됐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입은 제한된 반면에 돈은 쓸 수 있게끔 열어놨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어떤 그 과소비가 조정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합리적인 대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소비시장까지 죽여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은 더 악화돼서 또 어떤 도산이 또 많아졌을 테니까 뭐 임시방편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됐죠. 더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들이 사채로 몰린다는 것인데 개인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 컴퓨터로 모아져 공동으로 관리됩니다. 그 변동 사항이 은행에서 이렇게 보내와요.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PC로 보내오거나. 그래서 저희 하드디스크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 내용을 아까 그 모뎀을 통해서 저 PC로 은행에 있는 PC로 두드려 연결이 돼 있어야죠. 모뎀으로 두드리면 그 사람의 자료가 디스플레이 되는 거죠. 현재는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5만 원 이상의 카드 대금을 3개월만 연체하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는데 문제는 연체금 변제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빨리 변제를 했냐에 따라서 기록 보존 기간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돈을 해지했을 경우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고 예. 6개월 초과 1년 이내일 경우 2년 1년 초과한 경우는 무조건 3년 동안 기록이 남게 되죠.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변제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다 IMF 이후 신용불량자 수는 97년 말 149만 명에서 최근 264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엔 카드 회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발급은 경쟁적으로 해주고 금리도 최고 연 29%까지 적용하는가 하면 연체 시 독촉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해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뭐 심해 전화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폭언과 협박을 거기에 이제 첨가시켜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위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거짓말을 해서 지금 채권을 좀 훼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 그 일반인들이 신용불량 등재 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한 5일 정도만 돼도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버리겠다. 이런 말들 때문에 그 신용불량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겁을 집에 먹게 되고 그다음에 대단히 많은 범민을 하게 되고 고통을 받는 거죠. 최근엔 모 재벌 계열사인 카드 회사에 대한 안티 사이트까지 만들어져 활동 중인데 회원들은 카드 회사의 연체금 회수 방법 또한 사채업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뭐 전단편이라든지 남동생, 여동생 뭐 그렇게 다 연락이 가죠. 이렇게 자기들이 자료에서 뭐 진짜 주민등록상에 뜬다든지 그 심지어 또 전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다 제가 혼자 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연락이 갔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 가족한테 이제 저의 그 신용정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서 연체가 됐으니까 대리변제를 요구한 것이죠. 근데 그 대리변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LG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LG카드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해서 돈을 현금 서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 카드의 금액을 변제해라 그런 형태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카드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던 젊은 여성의 고백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입금 안 하면 회사에 가업류 들어가겠다, 월급 가업류 들어가겠다, 뭐 아니면 집 그 가전 제품들 다 차압 들어간다. 그러기 전에 입금해라. 그러니까 겁을 조금씩 줘요. 겁을 줘서. 그러니까 그것도 스킬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이 냉정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좀
사람으로서는 못할 짓이에요. 카드사 담당 직원들이 무리하게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연체금 회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3개월까지만 하면은 그 미래 신용 정보로 넘어가서 뭐 다시 그 사람 그 미래 신용 정보에서 얘기를 해서 뭐 분할로 내든지 그렇게 다시 타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갖고 있을 때 저희가 갖고 있을 때 회수를 해야지만 제 성과급에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해요. 이거 뭐 언제까지 입금 안 하시면 사고 처리 들어갑니다. 뭐 며칠 이거 몇 번 입금 약속 위반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적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카드업계 측에서도 연체금 회수 과정에서 일부 무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카드업계가 단기간 내에 그 확장이 되면서 그게 영업 측면에 있어서도 많이 확장이 됐고 확장이 됐지만은 후행 쪽인 그 채권 회수 부분, 아까 예방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회수 부분의 스킬이나 노하우가 아직 국내 카드업계든 채권 추진 업체들이든 그 너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고객들한테 고지를 하고 설득을 해서 연체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노하우가 낮다 보니까 뭐 직원 관리든 직원 개개인이든 그게 낮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카드 회사들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 불량자들의 경우 별도의 채권 추심 회사에 채권 회수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이 전문 추심 회사들은 카드사보다 더 무리한 수단을 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는 못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작년 올해 해가지고 계속 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금감원에서 어떤 채권 추심 행위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고 관련해서 저희도 자체 지침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못 하게 저희 자체적으로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이제 직원들하고 뭐 왕왕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발각되면 저희는 바로 징계 조치하고. 이렇게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폭되자 지난 3월 27일 이인기 의원 등 45명이 이자 제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자 제한법 만든다고 해서 고금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래야 합니다만은 어떤 모든 현상들이 하나의 방법으로 다 해결된다고 안 봅니다. 그러나 이자 제한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설사 실효성이 없더라도 상징적으로 이자 제한법이 존재함으로 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어떤 그 한계를 서로 안다 보면은 고금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많은 그 제한을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면적인 이자 제한법이 부활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자 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은 목표하고 또 당이나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입법을 하느냐? 입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자 제한법을 전면 부활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쥐자벌려다가 장독을 깨버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일반 제도권 금융, 은행까지 전부 규제를 해가지고 큰 흐름을 막아버린 결과다. 큰 흐름이라는 것은 자금이 돌아가는 흐름을 막아버린다. 이자 제한법의 부활이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나고 시중 자금의 유통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자 제한법의 범위 이상으로 그러면은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서 자금시장을 교란한 적이 있는가 이자 제한법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40%, 연 40%의 법정 최고금리를 정했는데요. 당시에. 근데 그 이상으로, 40% 이상으로 우리 사회 금리가, 공금융 금리가 올라갔다라면 이자 제한법 폐지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건데 아무리 통계를 지켜봐도요. 연 40% 이상으로 공금리가 올라간 적은 없었다는 거죠. 이자 제한법은 그러니까 이자의 약정은 보장해 주지만 폭리 행위를 제한하는 거지 이자의 약정 자체를 금지하면서 시장의 자유로운 이자 결정을 결코 왜곡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요하지. 또 하나 이자 제한법 부활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사채 금리를 제한하면 그나마 서민들이 돈줄이 되었던 사채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것인데 이견도 있습니다. 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경제적인 약자 지금같이 그 신용도 불량을 하고 그다음에 적당한 담보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빌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입법 지시와 반대되는 그런 부작용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결국은 고금리 거래, 고리대금 거래도 근절을 못 지키고 두 번째는 그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그 목적도 이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100%의 폭리를 취하던 사람들이 50%밖에 폭리를 못 취한다 그래서 그러면 사채업에서 손을 뗄 것이냐? 그럼 공금리 시장보다 어쨌든 더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한 해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채업자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50% 이윤을 취하는 것도 공금리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자제한법을 제안하면 마치 사채업자들이 전부 사채업에서 손을 뗄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이더라도 폭리가 제한되더라도 여전히 사채업은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채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것은 이제 아닐 것입니다. 이자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지난 금요일 서민금융이용자보호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안의 골자는 고의성이 없는 신용불량자를 대규모로 구제하고 사채업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하고 일정 금액 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이자 제한을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속성상 지하경제인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대금업자로 등록을 할지도 의문이고 또 소액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제한한다는 정부안의 반발에 소액대출은 취급하지도 않겠다는 사채업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여론 진화용이 아닌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 이번 고리사채 문제를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신용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고리사채의 함정에 빠진 피해자들 가운데는 외환위기 시절 비롯된 생활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리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 과소비로 인한 카드 대금 연체로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건전한 소비 생활을 통해 자신의 신용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신용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일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피디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